핵심이 서현 씨가 장거리를 줬어. 장거리를 줘가지고 저기 부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. 그날 이 회사에 보낼 돈은 다 이제 돼가지고 마음도 홀가분하고 굉장히 릴렉스된 상태, 차도 안 막히고 노루를 뻥 뚫린 노루를 쫙 하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야. 릴렉스가 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이 졸음 운전하면 큰일인데 어떻게 하나 계속 이렇게 막 꼬집어도 창문 열어서 바람도 막 이렇게 쐬고 아 이랬어요. 근데도 계속 졸린 거야. 그래서 가다가 옆에 창문을 보고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표정들을 막 지어봤어요. 막 얼굴 찡그려가지고 무서운 표정도 지어보고 웃기는 표정도 지어보고 이제 비추니까 보면서 이제 자기도 웃긴 거예요. 계속 졸음에 이기려고 계속 이렇게 창문 보면서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해괴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갔어요. 그래서 딱 양화대교 지나가지고 홍대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아 졸음도 다 깨끗이 하고 졸음 운전도 안 하고 잘 왔다 하면서 옆에를 보다가 너무 놀라 왜 놀랐을까요? 창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거 창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거야. 아 그 소름 돋았지. 아까 창문 열었었잖아요 잠깐. 그 이후로 창문은 닫힌 적이 없었던 거야. 소름 돋았지.